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사특강 삶이 바뀌는 10분, 이 시간에는 김영석 교수의 행복론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102세가 되시는 때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신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100세를 사시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어떤 회고, 그리고 깊은 자신의 경험을 짤막하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100세가 되셔서 삶을 돌이켜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몸은 쇠잔해지고 약해지는데 정신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몸은 나이 들수록 약해지고 무너져가지만 인간의 정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김 교수님은 육체보다는 정신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주 귀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한하다는 걸 느끼니까 나의 유한성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어 하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거죠. 몸을 유지하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몸도 가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몸에 관심을 가집니다. 잘 먹고 잘 쉬고 건강하고 또 나의 하루의 삶을 또 인생을 즐기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그 육체적인 건강함만이 인간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것에 가치를 두냐 하면 더 오래가는 것, 변치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죠.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많은 금속 가운데 금이 가치 있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살아보니 나의 육체는 약해지지만 나의 정신은 변함없다. 정신이 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정신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육체의 만족만을 생각하게 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저희의 마음, 우리의 마음 거기에 그곳에 가치를 두게 될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과 육체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우리는 그 몸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음식과 나의 육체적인 만족과 또 그것과 연관되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육체가 약해지면요, 육체를 통해서 느끼는 만족도 약해져요.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육체적인 강건함과 육체적인 쾌락과 또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느끼는 그러한 모든 감각들, 또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력들은요, 함께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가치는 변함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만족은 젊었을 때나 나이를 먹었을 때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만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가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일에 몰두하게 되면 정신적인 가치와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우리가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나를 위한 일이 있고 누군가를 위한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나를 위한 일은 이기적인 나의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일은 내가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수록 더 빛이 나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곳의 일의 가치와 목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죠. 물질적인 모든 것은 나의 소유하려는 소유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통해서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한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 욕망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물질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 소유욕은 물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근원이 되거든요. 돈의 힘은 돈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허망하게 만들어요. 지금 배달의 민족 대표 또 카카오의 대표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1조 원, 10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갖고 보니까 그 돈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을 띄어서 전액 절반을 기부한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보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피하라는 거죠. 하나가 뭐냐? 물질주의,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행복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주의. 나의 행복,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행복할 때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할 때도 있어요. 나의 행복 때문에 타인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있는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누구와 나눌 때 행복이 되는 것이고 행복은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서 만족했던 순간은 다 잊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분 사람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이 지금까지 남아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경험이 지금 우리도 함께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